네, 본인이나 가족 중에 한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한약을 놓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동의보감에 따라 처방한 한약이라도 약효와 안전성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에 맞서서 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대한의사협회부터 연결을 해보죠. 고대 교수이자 대한임상독성학회 학술이사세요. 대한의협의 이성우 정책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한약이든 양약이든 모든 약품은 다저 식약처에서 인증 같은 걸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예. 실제 현재 법률에는 새로 개발된 의약품은 이제 판매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동물 및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거쳐서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한약재제의 경우에는 한의약 고서, 즉, 뭐, 동의보감과 같은 옛 문헌에 기재되어 있으면 임상시험이 면제됩니다. 아, 예. 동의보감 같은 데에 기재가 돼 있는 거면 임상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새로 개발된 한약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다려먹는 한약,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까?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는, 예. 애초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예외 조항이죠.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그 사람마다 다르게 지어주는 그 다려먹는 한약은 아예 식약처의 검사 기준에 들어있지 않고, 예. 그러면은 약국에서 파는 이른바 생약제제 한방 약이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경우도 동의보감에 적혀 있으면 임상시험을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이제 전 국민들의 이제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예. 한약 안정성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약 제재 같은 경우 임상시험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86.5%에 달했고요. 예.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기존 한약제랑 새로 개발된 한약제 모두 약효 및 안정성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76.4%에 달했습니다. 76.4%가 한약에도 좀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의학계에다가 제가 질문을 드려보니까, 현재도 중금속검사니 잔류농약검사 같은, 이런 걸다 통과한 재료, 한방 재료로만 약을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한약제는 급여과 품질을 평가하는 데서 인정받는 표준 한약제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감초라는 한약제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 감초인지 상하지는 않았는지 그렇죠.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예. 한약의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따라서 재료 하나하나에 중금속 검사, 농약 검사 이런 건 하더라도 그것들이 배합돼서 어떤 종류의 약으로 탄생했을 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검증은 되지 않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임상시험 없이 지어진 한약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 이제 의협에서 예. 2015년 3월에 전국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예.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때 한약 관련 부작용이 약 30%로 증가한 게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들이 이제 예를 목격되는가요? 들면 뭐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랬는데 예.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피부염 환자에게 이제 장기간 한약을 처방해서 전격성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 한의사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가 있는데요. 간에 무리가 왔군요, 그러니까. 예. 예. 이는 이제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에 예. 식약처 관리의약품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 또 어떤 또올 케이스? 6월에는 이제 잘못 조제된 한약으로 만성 콩팥 질환이 생긴 환자에게 피해배상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사고를 좀 보면 예. 한약 조제 과정 중에 콩팥에 독성이 있는 한약이 잘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피해는 한약 조제 과정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예. 앞으로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의학계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약이 화학약품이 아닌 생약제제이기 때문에 위험성 자체가 덜하다. 게다가 고전 한의서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처방되어 온 거라
이미 역사가 검증을 해준 것 아니겠느냐. 이걸 또다시 검사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이제 대부분의 한의사분들은 검증 논리라고 하는 것이 동의부문과 같은 한의학 고수인데요. 예, 예. 오늘날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상식에는. 근데 이제 한약의 조제라는 것은 어떤 농도를 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 각 한의원마다 또는 각 탕진실마다 배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약효가 항상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대한 응급의학회와 같이 조사한 부작용 사례, 한약 부작용 사례를 보면 예, 예. 그런 한약과 관련된 부작용 패턴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성이 좀 의아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각 예. 한약방마다 뭐 한의원마다 다 다려주는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백이면은 예. 백인 백색 다 다른 약을 지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일일이 임상시험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약 자체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약을 처방했을 때 주요 유효 성분이 예.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거죠. 식약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 입장은 뭐 저희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예. 한약의 임상시험을 의무화하고 한약 조제 및 제조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 대한의사협회 이성우 정책이사, 고려대 교수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한의사협회 입장 들어보죠.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이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리 뭐 저 한의학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가 천연이라도 그걸 배합해서 약으로 쓰는 이상 임상시험을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는 맞는 논리 같은데요. 네, 국민분들이 보기에도 맞는 논리고요. 예. 저희도 이미 그걸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다 검증 받고 있다고요? 네,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선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한약제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식약처의 다양한 검사를 통과해서 예. 이미 의약품용으로 인정을 받은 규격 한약만을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재료 하나하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미 전국의 모든 한의과 대학에 한약을 임상시험하는 임상시험 센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미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를 주기 위한 방향으로 이미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의협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정확히 모르시고 조금 이제 한의사들은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한다. 검증을 기피하려고 한다라고 좀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의회가 함께 예.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포함된 이 표준 임상진료지침 사업을 대규모로 기획해서 이건 역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의협에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식약처에서 한약을 육성해야 한다라면서 그런 걸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더라. 왜냐하면 각 한의원에서 제조해주는 한약의 뭐 배합이라든지 재료가 넣는 것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규격화가 불가능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 같더라 이 얘기하시던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은 한의원에서 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삼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반화라든지 예. 이런 각각의 개별 한약재들 자체가 이미 식약처가 인정한 그 의약품의 지위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예. 저희가 이제 배합을 해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이제 처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양방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감기 환자가 왔는데 예. 항히스타민제, 뭐 소염제, 뭐 해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써야 하는데 예. 어떤 걸 두 알 넣을지 뭐 항히스타민제를 두 알 넣을지 소화제를 뭐 두 알 넣을지 해열제를 하나 넣을지 이거를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전문가가 처방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방에서 말씀하신 뭐 각각의 한의원에서 쓰는 어떤 원내 한약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예, 예. 양방의 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감기 환자가 왔을 때 이 약을 왜 두 알 넣는지 하나를 넣는지 이거를 검증하라는 것과 지금 같은 수준의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고
어쨌든 간에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신뢰받는 한약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3,000명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아무리 동의보감 처방에 근거하고 있더라도 임상시험을 거쳐서 식약처 인증 받아 나오는 게 맞다. 마치 지금 옥시의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처럼 민감한 게 많기 때문에 독성 검사를 다 받는 게 맞다라는 응답이 81%로 국민들 대부분이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원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한의학회라든지 한의사협회에서 한약에 대해서는 뭐 검증할 필요가 없다,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보감에 아무리 처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약을 짓는 거더라도 다 식약처에서 검증받는 게 맞다라는 데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식약처에서 지금도 이미 검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도 이미 시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그러한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데 당연히 이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협에서 이 이슈를 던졌을 때에도 저희가 먼저 이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어떤 그 임상시험이라든지 어떤 임상지침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약에 대한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임상평가를 한의원 한약에도 실시해서 같이 하자라고 이제 저희가 미리 먼저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안희환님 외에 여러분이 질문 주시는데 근데 이게 이상적으로 어떤 그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세요. 뭐냐면은 한약을 제조하는 한의사들의 자질 문제.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원외 탕전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조그만하게 시장통에다가 이렇게 한약방 같은 거 차려놓고 운영하시는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이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식약처의 인증을 다 신청해서 검증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을 따를 것인가 좀 의심스럽다. 그런 데서 부작용 사례를 수없이 많이 봤다.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요. 뭐 그런 뭐 개별 어떤 의료인의 문제로 간다면은 이건 뭐 한도 끝도 없는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뭐 식약처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한의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러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 제도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된다. 특히 이제 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만성 심부정증 앓던 환자가 소송 걸어가지고 얼마 전에 저 배상 판결 받은 바도 있고. 특히 그 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그 사건은 저희가 어떤 그 한 부분이 아니라 한의사는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통초라는 걸 이제 그 환자의 한약에 이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교제 과정에서 통초의 위품이라고 할 수 있는 관목통이라는 독성 식물이 그 들어가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약 자체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한약을 유통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잘못된 위품이 들어간 거죠. 그런 거는 관리 안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의사, 그러니까 저희 한의사는 의약품으로 들어왔던, 그러니까 식약처에 이미 인증을 받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람들이지 생산이라든지 관리,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통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그 양방 의사한테 뭐 그 양방 의사가 소화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제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화 사고가 났다. 그럼 이것을 의사한테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 이 유통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알겠습니다. 유통관리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란 말씀. 지금 청취자 김삼선님 외에 또 여러분이 질문 주시는데 특히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제의 경우에 암치료에 특효가 있다라고 한약 다려 먹다가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의원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암치료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뭐 세계적으로 한방과 양방이 같이 협진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난다라는 건 이미 뭐 세계에서 뭐 정설로 인정이 된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당연 말씀드린 대로 약효의 안전성과 검증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암치료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검증이라는 어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같이 가야 하는 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알겠습니다. 건데 다만 지금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던 처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진료 지침이라든지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제 신규로 암치료 목적의 한약을 개발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한 어떤 검사들이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 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제보도 받겠고요. 질문들 보내주십시오.